네, 반갑습니다. 한수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Never Give Up의 첫 문을 어떤 한 단어로 시작할까 합니다. 보이시죠? 예, 온유.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생각 드십니까? 침착하다, 차분하다, 또 영어의 느낌으로는 마일드하다, 젠틀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온화한 느낌 있죠? 반응이 있을 거라 했는데 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으로 저는 정말 큰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예, 네, 아직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좀 포레스트 검프의 그 주인공을 닮은 듯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상하게도 저는 여탕보다는 남탕을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저희 아버지는 무덕관 출신의 태권도 사범님이셨는데 거기 냉탕에서 저를 아까 세진이는 수영장에 던지셨다 했는데 전 냉탕에서 많이 던지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수영을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 스케이트장에 이렇게 스케이트 타러 가는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그 선수반에 들어가서 6학년 때까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되어서 시합에 출전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공 좀 던져봐라 이랬는데 공 던지다가 핸드볼 선수가 되어서 또 핸드볼 선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5학년 때 이제 수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서 한국 신기록 접영 50m에서 한국 신기록 1초 못 깨는 그런 기록으로 아무래도 냉탕에서 배운 실력이 이렇게 튼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록으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금메달하고 이런 메달들을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근대 5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육상, 수영, 승마, 사격, 펜싱 여기에서도 국가대표를 지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상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음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OST. 혹시 스캣이라는 예 스캣이라는 파트는 이렇게 목소리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잠시 들려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Well, a harvest to Anna. 이런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행적을 보면은 정말 평탄하게 그냥 막 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많은 산을 넘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정말 태극마크를 달았던 가장 기분 좋았을 때입니다. 어느 날 휴가를 나갔는데 엄마가 지하도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물끄러미 벽을 잡은 채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몸이 이제 약간 마비 증세가 오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힘없는 것은 기본이고 일단 여러 가지 몸의 근육에 있는 어떤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몸이 얼만큼 아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라시는데 사실은 육체적인 어떤 아픔보다는 마음의 절망의 병이 훨씬 더 아팠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돌고래처럼 팔짝팔짝 뛰다가 동공 풀린 생선처럼 도마 위에 이렇게 축 처진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 뭐 그저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얼마나 이렇게 괴로웠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내가 정말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평생 패배자다. 나는 다시는 햇빛을 바라볼 수 없고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난 부정적인 사람. 일어설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요. 연구를 좀 했습니다. 연구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어떤 시련이 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싸워서 이겨내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분노 같은 것이죠. 스스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도 여전히 똑같구나. 오늘도 내일은 없는 것인가? 여전히 반복된 오늘 이 순간. 내일이 오면 정말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의 생각들, 부정적이고 자기 연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절망이 나를 자꾸 끄집어 당깁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싸우기 이전에 벌써 나는 스스로 내는 그런 화 때문에 기진맥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정말 온유함으로 나를 스스로에게 화내지 않고 나를 참 사랑하자였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달래고 예전에 토끼 같았다면 토끼같이 산을 펄쩍펄쩍 뛰어다녔다면 지금은 거북이의 모습으로 엉금엉금 등짝도 무겁고 다리도 짧은 이런 거북이의 모습으로 나는 나의 험한 산의 시련을 넘어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마음만 되는 게 아니겠죠. 제가 저보고 이제 뭐 죽는다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왕 죽을 바에는 물에서 죽자 싶어서 계속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물에서 자꾸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좌우명이 뭐였냐면 기절하니까 또 이렇게 붕 떠올라서 이렇게 누가 건져주고 연습하다가 그때 좌우명이 뭐였냐면 죽기 아니면 붕뜨기다 이렇게 누가 뜨니까 저를 잡아주니까 일단 희망 없이 사는 것은 날 포기하면서 사는 것은 이미 그 살아도 산 모습이 아닌 거죠. 적어도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나중에 먼 훗날 눈 감을 때도 스스로 참 자랑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훈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나는 순간들, 반복된 연습, 나아지지 않는 현실, 그런 것을 매일매일 감당하면서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정말 누가 보거나 보지 않아도 그렇게 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직 많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잊혀진 사람이었는데 그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놀라운 기적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형 800m에 출전했는데 그때 그 기록이 제가 출전해서 나왔던 기록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근접한 한국 신기록 1초 모자란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눈을 잘 못 떠가지고 시합 때 제가 1등 하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턴하고 보니까 물이 뒤에서 튀기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제기를 하고 시상식에 올라가서도 곧바로 또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제 남동생이 또 수구 국가대표 선수인데 제 남동생이 대신 올라가서 상 받고 쓰러졌을 때 저는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해야지. 그냥 내가 살아서 이렇게 재기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험한 순간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날 잘 다스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 다하고 욕심내지 않고요. 기대를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평탄했을까요? 2011년도에 Lead Me On이라는 CCM 앨범을 냈습니다.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 2년 만에 완성했지만 마음에 준비를 한 시간이 10년이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도.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정말 정말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음성 변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저를 도와주신 제가 기도하는 분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앨범을 꼭 내려고 낸 게 아닌데 정말 그래도 약속 지키려고 내려고 한 건데 사람들이 약속도 안 지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뽀로로 했습니다. 조금 오이 싫어 당근 싫어 이런 거 예. 그래서 설정은 지금 모자이크 처리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음성 주시더라고요. 조용히 눈물을 흘려라. 저 안 시끄러운데요?
시끄럽게 안 했는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니겠죠? 또 인내해라. 또 조용히 너의 길을 거북이처럼 가거라. 근데 그래도 좀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너무 광분하고 너무 슬프고 이런 나머지 하룻밤 사이에 작곡 능력이 생겨버린 거 있죠. 여기서 박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죄송해요. 교만하게 박수를 제가 아니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벼락 맞아 암 낳은 사람은 들어보셨어도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열받아서 노래 작곡한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그거 그 곡 들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해당된 온유함일까요? 어느 날 마라톤하는 감독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마라톤하는 오빠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하게 생기셨죠? 착하게 생겼죠? 이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막이 나오나요? 스스로 뛰다가 화내는 사람은 절대 끝까지 못 뛴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온유함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노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힐링 엔젤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힐링 엔젤스 싱어즈는 반딧불 같은 팀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품은요 참 좋아야 되지만 역사가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가 길려면 그것도 욕심 없이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욕심은 없고요. 역사만 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좋은 반딧불 자연이 있는 한 계속 존재하는 그러한 힐링 엔젤스 싱어즈 이렇게 정말 기억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준비한 그 한 글 함께 하시고 저는 이제 물러갈까 합니다. 네, 같이 함께 하실까요? 온유함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시련을 걸림돌 아닌 디딤돌로 벗삼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 때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릴지라도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군자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공자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요. 중심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시련이 와도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나의 슬픔을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멈추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나의 절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능력을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되신 능력 믿으면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 감사합니다.